자, 그러면 제가 조금 영국 취업에서의 네, 영국 취업의 좀 이점이랑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것 같아요. 자, 영국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25일 정도의 휴가를 주고 있고요.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25일에서 한 28일 정도를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데, 자, 이 휴가 사용은 정말 자유로워요. 자기가 뭐 특정하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미리 뭐몇 개월 전에 아 이때는 휴가를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약이 있지 않은 이상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휴가를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레이닝 컨트랙트에 계신 그러니까 회계 법인에 입사를 해서 처음 3년간의 트레이닝 컨트랙트 하신 분들은 휴가 사용을 일단 컬리지 가는 기간에는 못 하시고요. 왜냐면은 같이 컬리지에 가서 수업을 들으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때 휴가를 가실 수는 없겠죠? 근데 콜리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콜리지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의 기간이 조금 있는데 그 중간에 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휴가 사용 기간에는 사람들이 뭐 연락을 한다거나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걸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휴가 기간에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회계사 같은 경우는 특히 감사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제 1월에서 3월이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요 시기만 빼면 그 나머지 시기에는 얼마든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조금 제도가 다른데 요새 많은 회사들이 이제 휴가를 사고 팔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휴가를 더 가시고 싶다. 25일이 있는데 나는 한 며칠 정도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 5일 정도, 최대한 5일 정도를 뭐 10일까지도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5일 정도를, 나는 5일 일한 것만큼을 연봉에서 깎고 대신 5일 동안 휴가를 더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30일, 총 5일을 더해서 30일의 휴가를 가실 수 있고, 또, 나는 일을 더 하고 싶고, 더 빨리 work experience를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5일을 파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받고, 5일을 줄이는, 휴가를 줄이는 이런 휴가 사용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고 휴가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제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사실 작년에 제가 작년에 일을 했을 때 제가 휴가를 사실 다 사용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휴가를 다 사용 못했는데 오히려 뭐 이제 뭐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이런 분들이 저한테 뭐 휴가 너무 아깝다. 휴가 갔다 오라고 저를 등 떠밀려서 한국에 휴가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워라밸. 자, 회계법인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말씀드렸듯이 1월에서 3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워라밸이 좀 지켜지는 형태이고요. 또 회계법인 중에서도 어떤 회계법인을 가느냐,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좀 워라밸을 좀 중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갖춰진 그런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제가 좀제 아래 친구들한테 제 아래 친구들이 사실 근무 시간이 5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시 반 정도에 일을 주거나 4시 반 정도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지금 30분 후면 퇴근이니까 그 전까지 이거 못하니까 그냥 내일 할게라고 정말 친구들이 아주 똑부러지게 말할 만큼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그리고 제뭐 위에 분들도 맞아, 너 5시면 퇴근이니까 이거 오늘 할수 없다는 거 아니까 그냥 내일 해. 내일 해도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이제 뭐 야근에 대한 강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압박 같은 게 전혀 없고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더 위에서 뭐 회사에 좀더 높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압박이 있다던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좀더 수평적 구조라고 할수 있어서요. 이제 사실 회계법인 자체가 약간 도제식 구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파이드 되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좀 가르쳐 주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도 일반 뭐 회사나, 일반 한국 회사에 비하면은 좀더 수평적 구조고, 조금 더 이제 낮은 연차 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좀 가족 중심의 문화와 자유로운 근무 환경, 뭐 불필요한 회식 같은 건 없고 실제로 영국에서 이제 회식을 하시면
사실 조금 높은 직급의 분들은 잘안 오세요. 그래서 뭐바 같은 데서 그냥 간단히 뭐 맥주를 마신다거나 칵테일을 마신다거나 이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같이 뮤지컬을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 같이 뭐 런던에 뭐 되게 재미있는 뭐 제가 갔던 곳 중에 하나는 그 바였는데 다 얼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바였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되게 재밌는 그런 것들이 있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같이 가는 방식으로 회식을 진행을 해서 뭔가 불필요하게 회식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없고, 그리고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좀어왜안 가?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격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예,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건 전혀 없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인종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컬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PWC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많고요. 정말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유럽 분들도 많고, 뭐 흑인분들, 뭐 아프리카, 뭐 다른 아시아, 뭐 인디안, 뭐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많아서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좀 서포트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뭐 문화나 다양한 뭐 사람들을 좀 존중해주자 이러면서, 또 그거에 따른 작은 커뮤니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나 문화 이런 것도 경험하실 수 있고, 이제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경험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런던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나 이제 영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인데, 굉장히 뭐 글로벌한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 영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도 많아서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감사를 하고 이럴 때 정말 세계적인 뭐 FTSE 100 관련된 기업부터 정말 동네 작은 그런 작은 회사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회사들을 감사를 많이 나갔었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문화나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제 대기업들은 연봉이 높지만, 이제 영국이 이제 대부분 조금 더 높은 연봉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수준도 좀 높고, 그리고 이직 같은 것들도 좀 자유로워서요. 좀더 편하게 이직을 하고 좀더 편하게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CV라고 불리는 이력서랑,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커버링 레터 같은 거는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뭐 이력서 정도만 있으면은 지원 가능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거기에서 또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인터뷰를 보고 뭐 테스트를 좀 하고 이런 경험을 거쳐서 이직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이제 영국에 있으시면 아무래도 유럽이 가깝기 때문에 유럽의 여행의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예를 들어 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그냥 킹스 크로스에서 정말 한 1시간 반 그냥 기차 타면은 그냥 파리에 도착해 있고, 그리고 뭐 런던에서 뭐 한두 시간 한 2시간 정도 가면 뭐 이탈리아, 뭐 정말 스페인, 정말 너무 가깝고, 그리고 사실 비행기 값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뭐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이면은 뭐 이탈리아도 왕복 항공권 끊고, 프랑스 갔을 때도 전 그때 좀 싸게 끊었었는데 한 10만 원 내로 왕복 그 기차권을 끊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실 때 굉장히 쉽고 좀 저렴하게 유럽 여행을 하실 기회가 많고, 또 이제 자녀가 되신 분들은 자녀의 조기 유학이라든지 자녀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장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국이 이제 가면은 일단 영어 환경 이런 것도 되게 잘돼 있고, 또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같이 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아이 교육도 같이 시키시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가정에 있는 분들을 좀 뵀는데, 한국 분들은 워낙 학교열이 높으셔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자란 학생들은 영국에서도 명문대에 취업하고 그런 전문직 직군으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오셔서도 이 아이가 이제 영국에서 배운 이런 영어라든지 영국에서 배운 이런 다양한 문화의 경험 환경이 한국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여러분께서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원장님 뮤트가 돼가지고. 그래, 제가 질문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출근 시간은 몇 시예요? 몇 시부터, 8시부터 5시까지인가요? 출근 시간은 제가 다른 회계 법인에 있을 때는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였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주는데, 예를 들어 뭐 12시에서 2시까지 주면 그 안에서 1시간 정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PWC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점심시간을 그냥 정말 자유롭게 그냥 쓰거든요. 그리고 출근 시간도 사실 자유로워요. 그래서 출근을 언제 하냐에 대해서 그런 거에 제약이 전혀 없는데, 다만 팀 미팅이 9시에 있다. 그러면은 그팀 미팅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출근 시간이겠죠? 근데 더 일찍 뭐 새벽 6시에 시작을 하셔서 오후 4시에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팀 미팅이 10시, 11시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10시에 시작하셔서 뭐 7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PWC는 출근 시간이 따로 없지만 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9시 반, 또는 뭐 9시부터 5시, 5시 반, 이렇게 뭐 9 to 5이 정도의 이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비자 부분인데, 혹시 이제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뭐 보통 워크 퍼밋은 5년 비자를 주는데, 이직을 할 때마다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네, 이직을 할 때마다 비자를 다시 갱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폰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스폰서에 따라서 또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자를 줄수 있는 회사 정도 되는 크기와 이런 체계 갖춘 데라면 그 회사에 이제 법무팀에서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비용도 다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이제 혹시 그, 네. 네. 만약에 이제 근데 그 회사에서 비자를 해줬는데 뭐 2년 내에 퇴사를 하거나 또 이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물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일한 기간만큼은 빼고 그 나머지 기간만 물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은 5년인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비자 퍼밋을 받을 때만 해도 3년짜리 비자가 거의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래서 3년 계약을 맺어서 3년 비자를 주고, 그다음에 3년 후에 다시 3년을 갱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3년, 그두 번째 3년 중에 2년이 지나서 5년 동안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면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 그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이직하신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영주권 얘기를 했는데, 영주권은 협업 기간하고 상관없이 근무를 5년 했으면 영주권 신청이 네, 근무를 5년을 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그러니까 영국 외의 국가에 뭐180 이상 뭐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조금의 조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사실 180 이상 해외에 계시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비는 시간이 없이 쭉 5년을 연속적으로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해외 출장 때문에 외국에 있었다, 그런 것들은 또 조금 감안을 해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5년 동안 쭉 회사에서 일을 해서 이거에 대한 증빙을 하고 뭐 관련된 서류를 몇 가지 준비를 하시면 사실 영주권 받는 것은 제 생각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우 씨는 지금 영주권을 받은 상황인가요? 네, 저는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직도 하고, 이직을 이제 한두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직도 하고 뭐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쭉 이제 영국 회사에서 일을 해서 이제 5년 후인, 작년에 사실 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지금은 영주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